또 응하실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이 조선되고 그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고 하는 거는 요컨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변호인의 변호권이 보장되는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의 재판 진행과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의 실질적인 변호권 행사가 제약당하고 또 행사할 수 없는 이러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의 최종 결단은 이 재판의 요식 행위를 위한 둘러리 역할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파헤쳐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뭐야,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거는 2심. 2심이라 해서 그건 마다한 변호인단 아니다. 목요일 날에 지금 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어. 거의 한 달 반 준비를 했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다. 수고하세요. 네.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